죄의 문제를 마무리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그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암논의 죽음으로 슬퍼했던 다윗은 시간이 흐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압살롬과의 관계도 끝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해석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을 보니 그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가졌다라는 말인지, 반대로 압살롬에 대한 분노를 가졌다라는 것인지 해석에 따라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많은 학자들은 암논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면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그 얼굴도 보지 않으려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압살롬에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어떻게 그 벌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압살롬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또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죽었거나 왕이 되기에는 큰 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압놈이 죽은 후에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장자가 되었죠.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어떤 결단을 하려는 것을 눈치채고는 빨리 이 일을 수습하기로 합니다. 요압은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자식을 잃은 슬픈 여인인 척 연기를 하라 시키고 다윗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왕에게 나아가 엎드리는데요. 여인은 요압이 알려준 대로 말하며 연기합니다. 자신은 과부로서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살인한 큰 아들까지 죽인다면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상속자가 사라지게 되죠. 과거에는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분깃을 대대로 상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모든 조상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의 큰 아들이 죽게 된다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큰 아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남은 숯불까지 꺼서 대를 끊으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숯불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겨우 불씨만 남아있는 것이죠. 남편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는데 큰 아들까지 죽인다면 과부에게는 소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압이 다윗의 상황을 빗대어 연기를 하도록 시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인 형벌을 내리려는 것은 율법만을 앞세우고 은혜가 전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여인의 연기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여인을 위해 명령을 내릴 것이니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9절 말씀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땅히 죽을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율법에는 어긋나지만 율법을 어긴 죄를 자기가 대신 받을 것이니 왕은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지 않은 죄를 자신과 자신의 집에 돌릴 것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여인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여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것이죠.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여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압은 다윗이 꼼짝하지 못하는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아를 죽였던 자신을 용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며 그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겠노라 약속을 하지요.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 결과 자식을 통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자식에게 도망다니는 그러한 처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제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굶주리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고 양식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48편 구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제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들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